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2 차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차에 대한 풍경을 그림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차 향기가 그림 밖으로 나오는 듯 합니다. 꽃과 같은 차가 우리 생활을 여유있고 풍요롭게 합니다. 하동의 차문화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차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차밭에서 차의 향기를 맡으면서 차를 배웠습니다. 차밭을 구경하면서 차의 입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많은 공부를 했지요.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를 같이 응원합니다. 왕께 올린 차의 고장인 하동에서 차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차를 재배하시는 농부님들의 손길이 가득한 캐릭터입니다. 야생차 문화축제도 응원합니다. 차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동맥경화증을 예방치료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꼭 차를 드셔야 합니다. 바람 억제 작용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지요. 스트레스 해소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차 한 잔이 참 좋습니다. 피부 면의 조화, 노화를 억제합니다. 찻잔과 찻그릇이 보이시지요. 차를 한 잔 입에 머무르면 즐거운 향기가 납니다. 차에 대한 시도 하나 읊고 갑니다. 차와 어울리는 한국에서 만든 도자기들입니다. 불과 흙이 빚어낸 찻잔이지요. 이 찻잔으로 차를 마셔야 차가 더욱 향기롭습니다. 도원을 지나면서 찻잔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도자기가 한국 차에 어울립니다. 찻잔들이 많이 보이시죠? 차를 담는 그릇과 찻잔입니다. 저도 한국 도자기로 차를 마십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모해 보십시오.